사육사 손 위에 자리하고 있는 동물은 카멜레온이네요. 카멜레온은 뱀목 카멜레온과에 속하는 도마뱀류 동물인데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카멜레온 종만 약 70종이 된다고 합니다. 몸의 색깔을 자유자재로 변신하는 카멜레온.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 많은 종 중에서도 베일드 카멜레온이라는 종입니다. 네, 보시면 이 친구는 베일드 카멜레온인데요. 이 친구 보시면 머리 위에 뿔이 있죠. 그래서 베일드 카멜레온이라고 하고요. 이 친구의 주요 서식지는 이제 아라비아 반도의 예멘과 사우디아라비아 남부에 주로 서식하고 있어요. 베일드 카멜레온은 꼬리 길이를 포함해 수컷의 경우 평균 50cm에서 60cm, 암컷의 경우 수컷보다 작은 크기인 40cm 정도지만 파충류 중에서는 대형에 속합니다. 베일드 카멜레온 수컷은 뒷발에 돌기가 있고 무늬의 발색이 좋으며 투구가 더 커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생김새로 암수 구별이 가능하다네요. 오늘 만난 베일드 카멜레온은 암컷이라 작기도 하지만 아직 성장이 필요한 새끼 카멜레온이에요. 귀뚜라미를 넣어주자. 넣는 동시에, 어머나! 다시 한번 볼까요? 순식간에 지나간 혀. 먹잇감을 사냥할 때 길고 끈적한 혀를 이용해 재빠른 동작으로 날렵하게 낚아채서 먹는데요. 야생에서는 나비와 거미, 애벌레, 꽃과 과일 등을 먹는 잡식성이지만 야생에서와 같이 움직이는 먹이를 사냥할 수 없는 반려용 카멜레온에게는 움직이는 귀뚜라미나 밀웜을 주식으로 주며 영양의 균형을 맞춰줘야 한답니다. 여기서 잠깐! 카멜레온 눈에 숨겨진 특급 시크릿 알고 계신가요? 카멜레온은 눈이 360도로 돌아가고요. 앞을 보고 있지만 뒤도 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먹이를 먹으면서도 주변을 경계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카멜레온은 시야가 유독 넓어요. 정말 신기하죠? 보면 볼수록 신기하고 매력적인 카멜레온. 더 많은 카멜레온의 특급 시크릿이 궁금하다면 채널 고정! 정답은 고인물입니다. 카멜레온은 고인물을 먹지 않기 때문에 저희 실내 동물원에서는 카멜레온이 물을 먹게 하기 위해 하루에 분무를 두세 번 정도 하고 있고 위에서 물이 떨어지도록 환경을 조성해주고 있습니다. 카멜레온의 피부는 빛을 반사할 수 있는데요. 카멜레온의 피부에는 홍색 소포라는 빛을 반사할 수 있는 반사판이 존재하기 때문에 카멜레온은 피부를 수축하거나 이완할 때 홍색 소포의 구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즉, 피부에 있는 반사판을 조정해 특정 파장만 선택적으로 반사할 수 있어 빨간색으로 보이고 싶다면 반사판을 조정해 빨간색만 반사시킵니다. 정답은 기분을 표현하거나 의사소통을 하기 위함입니다. 카멜레온이 자신의 몸 색깔을 바꾸는 이유는 자신의 기분을 표현하거나 의사소통을 할 때 주로 이루어지며 누군가를 유혹할 때는 밝은 색으로 바꾸고 라이벌이 나타났을 때는 어두운 색으로 바뀌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클립, 재밌게 보셨나요? 대한민국 과학전문방송 YTN 사이언스의 유익한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누르시고요. YTN 사이언스 구독도 부탁드릴게요.